나는 불도. 오늘은 부천 스타필드를 방문했습니다. 요즘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바람막이 하나 사주려고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보는데 색깔이 너무 따비에게 딱 맞더라고요. 어떻게든 입혀보려고 했는데 안 맞아서 포기. 그러다가 역시 니트 재질이 잘 늘어나서 딱 맞더라고요. 너무 등직. 스타필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공유할게요.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쇼핑을 할 수 있는데 깜빡하고 똥봉투를 못 챙겨올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땐 중간중간 돌아다니다 보면 똥봉투 대체가 되어 있고 물티슈도 같이 들어있어요. 그런데 소변을 볼 경우 휴지는 화장실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. 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쇼핑할 수 있어요. 대부분 직원분들이 엄청 반겨주시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강아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지만 어린아이들 있을 때는 줄을 짧게 거리를 두고 가는 걸 권장합니다. 이렇게 직원분들이 따비 예뻐해 주셔서 저도 함께 기분이 좋더라고요. 목상을 가면 주차장이랑 강아지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과 편의점도 있어요. 테이블도 많이 배치되어 있어 편합니다.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바 테이블도 있고요. 무인이라서 편해요. 따비가 많이 피곤해 보이길래 유모차에 태웠는데 오늘 하루 알찼네요. 마지막 영상은 제가 요즘 운동하는데 따비 태우고 유모차로 등운동을 장난삼아 해봤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